유년부 3과정 2학기 37과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졌나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37과 요절 암송 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녀에게 엄마나 아빠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기억하기 함께 볼게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신성한 성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래에 있는 성품 사전을 보니 성품 이름들이 모두 지워져 있어요. 각각의 성품 사전 속 빈칸에 알맞은 성품 이름을 여기 있는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시작해 볼게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덕이에요. 덕이란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뜻해요. 세 번째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무엇이죠? 맞아요. 이것은 바로 지식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또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갚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제와 인내 중에 한번 골라볼래요? 맞아요. 절제예요. 이것은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예요. 또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졌나요?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졌어요. 우리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실천하기는 지금부터 하나님 닮은 성품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게임을 해볼 거예요. 브록에서 성품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뜯어보세요. 카드는 총 8장이 있어요. 오늘 배운 성품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덕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또 지식은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절제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형제 우애는 서로 친절한 마음과 태도예요. 사랑은 나의 소중한 것도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성품 카드에는 행동 말풍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행동 말풍선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말풍선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내용을 써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성품 메모리 카드의 말풍선 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확인했나요? 이제 성품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요. 둘씩 짝을 정해서 총 16개의 성품 카드를 성품 이름과 행동 말풍선이 있는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먼저 뒤죽박죽 펼쳐놓아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30초간 서로 같은 하나님 성품 카드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30초가 지나면 모든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이번에는 뒤죽박죽 섞지 않고 그 자리로 뒤집어 볼게요. 모든 카드를 뒤집었으면 가위바위보로 차례를 정한 후 카드 두 장을 열어서 짝이 같은 성품 카드를 찾아요. 만약에 같은 카드를 뒤집으면 뒤집은 사람이 짝이 맞은 카드를 가지고 가고 카드 짝을 맞추면 계속 순서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만약 카드의 짝이 맞지 않았으면 순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카드 두 개를 뒤집었어요. 어? 짝이 맞나요? 짝이 맞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순서는 다음 친구에게 넘어가요. 자, 다음 친구가 같은 카드를 뒤집을까요? 그렇네요. 믿음 카드를 뒤집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카드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성품 카드가 모두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요. 성품 카드를 가장 많이 모은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줄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힘써 실천하고 싶은 하나님 성품은 무엇이 있나요? 한 주 동안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나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봐요. 시작! 최선을 다해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말과 모습 속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